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long time no see. 일본어로 인사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 보냈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또 성현이랑 또 잘 또 해놨더라고, 그지?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왜? 한 편당 무슨 40분씩 찍고, 편집이 몇 시간 걸렸지? 4-5시간 걸리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수고했어.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영상부터 앞으로 3개 다음 거, 그러니까 뭐 내일까지, 그지? 네. 진짜 초특가야.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 뭐 중고 다 취향 맞춰서 가져가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지금 촬영 제가 몇천 대 하면서 이런 말씀 처음 들어요. 지금부터 4대 여러분들 가격 특가 제대로 나옵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작은 또 벤츠인데, 준수야, 600만 원대 벤츠. 오. E클래스. 네, 그래서 프로필 여러분들 너무 좋고요. 자, E클래스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광고 아닙니다. 진짜로요. 자, E클래스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이제 벤츠의 E클래스 간판, 얼굴 간판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등급은 엘레강스. 이때 나온 차량들은 다 자연흡기 3.5예요. 그래서 힘, 마력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주행 성능 질감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프로필이 빠지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부터 좀 가격 한 4대에서 5대 정도는 좀 촥 시원하게 드릴 거예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9년에 10월 등록입니다. 그리고 2010년식 버전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2만 4천. 오일러에서 누이 전혀 없고요. 사고이력은 왼쪽에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23의 엘레강스. 엘레강스 등급. 690만 원에 뭐 여러 가지 뭐 등치 등록세 다 해도 1,000만 원도 안 돼요. 예, 1,000만 원도 다 안 되는 12만 킬로대 E클래스. 지금 더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약간 색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색이어서 다른 차면 좀 촌스러운데 뭔가 이 당시 벤츠는 오히려 은색이 좀 더 깃이 난다. 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이런 게 있잖아. 괜찮아. 벤츠에서 은색은 솔직히 너무 많아. 지금 벤츠 제시된 차량들을 놓고 봐도 생각보다 흰색, 검은색보다 은색이 더 많더라고, 차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차량들은 은색이면 좀 색상 감가가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일단 이 차량의 지금 가격이 600만 원 선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흰색이든 은색이든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 은색의 장점이 뭐예요? 관리가 너무 좋다. 깔끔하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클래스 690만원짜리. 자, 전면 부분도 진행해보면요. 아니, 진짜 깔끔하지 않아? 이게 본네트 후드 쪽 이렇게 보게 되면 광이, 그지? 확실히. 진짜 좀 깔끔해 보이네. 돌빵이나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전혀 없고요. 예. LED 헤드램프 앞쪽에 전방 센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제스티 타이어고요. 17인치 잔여량은 약 한 40-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우측 측면을 놓고 봐도 은색의 진짜 장점은 뭐냐면, 예, 깔끔해요. 자,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조수석은 이제 이렇게, 예, 메모리 시트까지. 그리고 가죽 시트 아직까지도 살아 있어요. 예. 딱딱해. 가죽이 질감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2열인데요 이제 2열 공간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시트 상태가 거의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트 상태까지도 굉장히 좀 깔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네요. 뒤쪽 2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잔여량은 뒤쪽은 한 30%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이 클래스가, 준수야, 너 생각했을 때 이 차들. 네. 뭐 그때 그 저기 병원장님? 네. 병원장님 2차 저기 무슨 아파트였지? 그게 이제 압구정 아파트 쪽에. 와, 진짜 널렸어요. 이거 널렸지? 네. 이게 근데 그 내구성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 한번 타시면 오랜 기간 타더라고. 아, 제가 느낀 게 그 댓글로 가끔 차로 끝나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50억짜리 하는 아파트 사는 분들이 그냥 이거 그냥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형이 지금 주말 동안 일본 좀 갔다 왔잖아. 네. 일본 딱 가면서 차를 되게 많이 봤거든. 네. 근데 수입차가 진짜 없더라고. 일본이요? 그 나라 수입차가 진짜 없고, 그리고 차들이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레이, 박스카 이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고급차,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찍는 렉서스 있지. 네. 진짜 지나가다가 한 뭐 한두 시간에 한 대 볼까 말까? 그 정도로
일본은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유독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하잖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델 E클래스는 절대 빠지지 않잖아, 그치? 아직까지도 조금 돈 있으신 분들이 그냥 한번 사서 뭐 10년, 15년, 20년 동안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차가 E클래스 같아. 굳이 안 바꾼 거지. 왜? 차가 좋으니까. 뭐 신형 E클래스 좋긴 하겠지만 예, 뭐 어때요? 지금 타고 다니는 E클래스도 좋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삼각대 있고 뭐 책? 어 뭐야? 와 이거 뭐지?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와 책까지 주셨는데? 독서 왕 되겠는데? 독서. 자 아래쪽에 수납공간 하나 더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저희가 690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뭐 BM 뭐 살 수 있어? BM이요? 뭐 520D? 528i? 아, 690에 이 프로필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우디야, 뭐, 솔직히, 뭐, 아우디랑 좀 비교했어. 그치? 네. 자, 아무튼. 자, 뭐, 특가 오늘부터 좀 가겠습니다. 또 월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중간에 저희가 또 할인 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클래스 690에 진행해 보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와, 확실히 3.5 자연흡기라 그런지, 와, 엔진 소음 상태. 그러니까 실내가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 예. 네. 고급스럽다. 도어쪽에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메모리 시트 전동 네, 전동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기본 오토라이트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아래쪽 사이드는 풋브레이크 풋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계기판 연동 그리고 중에는 블루투스 볼륨 버튼 패드 시프트 기능 앞쪽 현 주행거리 보여주시면 12만 4천 킬로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는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비상등 포함하고 벤치에 조금 올드 버튼들 이런 것들 아날로그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예, 열선 전방 센서 그리고 엘레강스라는 이제 레터링 올라가져 있고 에어컨 공조 기능 에어컨 오늘 날씨가 덥다 이제 그래서 반팔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그지? 커플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주행 모드도 두 가지 타입 이렇게 스포츠 컴포트 모드 세팅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차량의 장점은요 일단 차고도 뭐 휀다 하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가격이 690, 정말 저렴하게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할인 영상 E클래스로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벤츠 E클래스 금액 690만원이고요. 전액값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인돼서 들어온 모델들은 여러분들 금방 판매되니까 빠르게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